자, 오늘의 얌얌이는 이제 라비킨 떡볶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조리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죠. 거기 보면 이제 라면처럼 수프 이렇게 물에다가 수프 풀어가지고 바로 그냥 떡하고 오뎅 넣고 이렇게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고요. 그리고 이게 협찬 받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스박스 포장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성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수프하고 뭐 떡하고 오뎅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라비킨 떡볶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모텔 뭐 주는 주머니 같다 하는데 저 뚜더지라는 아이가 모텔을 아주 잘 가나 봐요. 열심히 잘 가는 것 같고. 자 이제. 자, 잘 먹을게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색깔이 근데 되게 빨갛네. 매운 거 아니야? 모텔을 제가 안 가봤을 것 같아요. 모텔에서 산 적도 있는데, 뭐. 일반 맛인데 좀 매운 것 같은데 입맛에는. 아 윤능준이 또 응? 19개 애새끼들 꺼지라고요. 19개 고맙습니다. 잠깐 이게 조금 매콤해요. 난 진짜 별 매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매콤하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맛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폭탄 맛은 얼마란 소리야? 오리지널, 매운맛, 폭탄 맛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매우 폭탄 맛은 그러면 어느 수준이지? 맛은 있어. 이거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서면이나 남포동의 그 떡볶이집 그런 스타일 같아요. 약간 그 길거리의 떡볶이. 대체 폭탄 맛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까르보나라. 나는 이건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까르보나라. 괜찮네. 전형적인 좀 느끼하면서 좀 고소한 그런 맛이 나요. 나 이거는 별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스파게티 안 하고 떡으로 해도 맛있구나. 내 생각은 원래는 까르보나는 맛없을 줄 알았어. 여기서 뭐 순대도 있던데 순대는 다음에 먹을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근데 역시 나는 빨간 게 맛있어. 아이 또 아침에 쌀린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고요. 근데 진짜 이거 폭탄 맛은 어떻게 먹는 거냐?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매운맛 폭탄맛 폭탄맛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뚜더지야 폭탄맛은 너 보내줄게. 너가 먹어.
왜? 누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뭐돈못 버는데? 떡을 근데 너무 많이 넣었나? 콜라 있다, 콜라. 라비킨 떡볶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죠. 뭐 토끼 여왕이야? 아무튼 뭐그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와요. 아, 봉구 누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근데 나는 어묵이 맛있네.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해요? 떡이랑 어묵 중에? 떡이랑 어묵 중에 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둘다 좋아한다고요? 어묵? 볼로에 와서, 역시 어묵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어묵이 간이 잘 배어가지고. 보라야, 너는 뭐 어차피 뭐, 탄수화물 하면 뭐, 떡이겠지 뭐. 떡, 면. 근데 저 동영상에 뭐 어쩌고 별풍 뭐 쏘았다는 그거는 뭐예요? 다시 보기에 그런데 별풍 쏘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 후라이팬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녹방풍은 아닐걸요? 덥다 이거. 요즘에 날이 좀 추운데 이거 먹으니까 땀나. 예? 다시 보기에 별풍을 100개 이상 쏘면 그거 나한테 들어와요? 예? 아프리카 가져간다고? 진짜? 떡이야, 떡떡. 여러분들, 그거, 진짜, 동영상 거기, 아니, 다시 보기에도 해도, 저한테 들어옵니까? 이게 제가 이거 까르보나라 떡볶이 이런 거는 잘안 먹어봤는데, 괜찮네. 스파게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스파게티 면보다 떡이 더 낫네. 협찬은 맞아. 근데 맛있어. 근데 오리지널이 여러분도 혹시 부산 사는 분 있어요? 부산 사는 분 있으면 그 서면 진짜 남포동에서 파는 이 굵직굵직한 떡 들어간 거 있잖아요. 거기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더 매운 게 매운맛도 있고 폭탄 맛도 있는데 폭탄 맛은 진짜 그럼 어떻게 먹는 거야? 아니 진짜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불만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남포동에 그 길거리에 파는 떡볶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 그거랑 맛이 비슷해. 저 캠에 조명조차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명을 막 다 둘러버리는데 조명조차 안 씁니다. 곰수님 어서 오시고요. 아, 여러분들. 아까 안 좋은 채팅 치실 거면 그 시간에 화면 터치해가지고 따봉 표시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 자체에 보면 별 표시 즐겨찾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된장 젓가락 빨다가 이씨 나무젓가락 그치그치네. 떡이야 떡떡떡떡. 아 오늘 꿈도 제가 좀 사나워가지고 원래 자러 갔다가 한 2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낮에 다시 조금 더 자고. 근데 여러분들 왜 꿈을 꿀 때 약간 꿈이 안 좋으면 왜 이렇게 잘 깰까? 육기장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 꿈도 일찍 깨요. 현주님, 그 좋은 꿈이 무슨 꿈일까? 뭐 돼지랑 뭐 달달하게 연애라도 하셨나? 아, 꽃동선, 야 동선이냐? 동선아, 응? 뭐 일단 토 나올지도 모르니까 동선아 또 통 큰 팬가에 고맙다. 찡긋 고마워. 맞는 것 같은데 팬가입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다른 동선이가 팬가입 할 이유가 없지. 동선아 고맙다. 머리요? 어? 뭐지? 곰숭님 뭐예요? 큰 손이셨어요? 헐. 와. 천사계. 뭐지? 와.
여러분들 일단 박수. 곰승리. 아또 천사계. 와, 장난이 아니네. 와, 이거 뭐지? 갑자기? 아, 또 곰승리. 별풍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샤라랄라랄라. 별풍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라라. 샤라랄라랄라라. 아, 감사합니다. 곰승리, 아 진짜 클래스 있으시게. 천사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장난 아니네. 아, 고맙습니다, 곰승님. 아유, 곰승님이 또내 팬니까지 다셔가지고, 한 방에 통 크게 천사계 클래스를. 아, 진짜 오졌습니다. 자, 곰승님 드세요. 이거 그냥 유행하는 떡이래요, 요즘에 밀떡. 동서야, 남자는 가끔 바다를 보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그러는 거다. 응? 뭘 혼자 바다 보면서 노래 부르고 연습한다고 막 그러냐. 나는 이거 오리지널. 근데 오리지널도 조금 매워요. 근데 폭탄 맛은 시켜 먹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아. 이게 오리지널 매운맛? 폭탄 맛이 있는데, 폭탄 맛은 어떨까? 궁금하긴 하네. 나는 매운 거못 먹는데. 처음 애초에 여기다가 떡을 좀더 넣었어요.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합니다, 뭘. 괜히 뭐 협찬도 아닌데 뭐 저쪽 하면서 그런 주작은 안 해요. 협찬은 협찬이죠 뭐.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을 받은 건 없어. 그냥 음식 지원만. 그 네이버에서 라비킨 떡볶이 쳐보세요. 거기 치시면 들어가면은 가격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맛있네. 확실히 그 길거리 떡볶이 그 맛있는 집 그런데 맛있어. 인생 와일로님 또 팬가입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추천 즐거워하게 좀 눌러주세요. 추천. 먹고 있는데. 슬사밥님. 예, 일단은 인사는 드리겠는데 먹고 있는데 설사밥님, 예, 반갑고요. 동두천요? 떡이 기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진짜 면을 흡입하는 것 같아. 아, 그래, 블루야. 들어가고. 잘 자. 내가
서울에 살지 않아가지고 몰라요. 만능 정신 차림? 그때 내가 전날에 술을 마셔가지고 그 정신 다 차렸지. 영구 부르님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